경기도 내 모든 초중고등학교가 온라인 개학에 들어갔습니다. 초등학교는 쌍방향 수업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 교사가 일일이 전화로 출석을 확인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김성원 기자입니다. 수원의 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온라인 개학이 시작되면서 교사들이 분주합니다. 수업이 시작되자 담임교사가 학생과 학부모에게 일일이 전화를 겁니다. 교사는 학생의 건강 상태 등을 묻고 온라인 수업 시청을 유도합니다. 출석 확인은 온라인도 병행하고 있지만 회원 가입과 로그인, 매 수업 시간 체크 등 절차가 까다로워 사실상 교사가 일일이 전화로 확인해야 합니다. 체크할 수 있는 만큼 체크를 하고 뭐 3교시, 4교시가 진행되고 나서 다시 처음 전화를 하는 아이들에게는 1, 2, 3, 4교시 진행한 사항을 한꺼번에 다 물어보고 피드백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초등학교는 쌍방향 화상 수업 또는 단방향 콘텐츠 활용 수업 등으로 진행됩니다. 미리 제작된 온라인 수업을 시청하는 단방향 수업을 시작한 이 학교는 개학 전 교과서와 수업 일정표 등을 학부모에게 전달했습니다. 온라인 개학 속에서도 학생들이 학습 과정을 제대로 이수할 수 있도록 교사들이 논의해 자체 과제물도 만들어 배포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최대한 넣어서 제작을 해서 주자. 그렇게 해서 학습꾸러미에 학생들 학습 준비물까지 구입을 해서 가정에서도 학습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가정에서는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을 시청합니다. 학교가 배포한 수업 일정표대로 교과서를 보며 강의를 듣습니다. 수업은 교육부가 지정한 e학습터와 EBS 온라인 클래스 등을 통해 진행됩니다. 선생님이랑 친구들이랑은 못 보지만 얼굴을 수업은 할 수 있어서 좋아요. 학교는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학부모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학교가 정한 일정에 따라 학생들이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하고 담임교사의 연락을 받을 수 있도록 휴대전화를 항상 소지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무엇보다 출석 확인이 중요한 만큼 학생에게 특이사항이 생길 경우 담임교사에게 전화해 상황을 알려야 합니다. 선생님하고 만나서 수업을 하다가 온라인만 하면 얘가 화면만 보는 거라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또 막상 해보니까 아이가 집중을 잘하고 생각보다 선생님이 내용을 알차게 이렇게 해주셔서. 초등학교 저학년을 끝으로 초중고등학교의 개학이 마무리된 상황. 하지만 등교 전까진 교사와 부모의 역할이 큰 숙제로 남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온라인 개학이 처음 시작된 지난 9일에는 99%의 출석률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TV로드 뉴스 김성원입니다.